그러면은 가만있어 봐. 요즘 핫한 친구들이 누가 있지? 요즘 핫한 애들은 뭐 지금 작년에 대상 받은 기안팔사나 탄력파다. 요즘 덱스 막 전화하잖아. 덱스가 요새 드라마 도둑이 들어가고 좀 덱스 그래. 전화 한번 해볼까? 덱스 알아? 난 덱스를 개인적으로 몰라. 오. 안 받잖아 덱스. 아이씨. 이 시간이면 되게 비지할 때지. 덱스 안 받더라고요. 덱스 바빠요. 옛날엔 받았는데. 그러면 저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획사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. 예능 대형 기획사. 누구? 저기. 송원이? 송원이 사장. 기획사 사장님이 봤을 때 왜 70년생 3명은 일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. 네.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. 그러니까 송 사장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것 같아. 난 진짜 그래. 송은 희가 아니라 송은 이야. 아 진짜 송은 이. 아 너무한다. 아 진짜 송은 이. 아니 30년 알았어. 30년. 송은 이. 이야? 와 대박이다. 야 지금이 다 바쁜가 봐. 이게 또 안 받아.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? 수기한테 물어보면 되지. 수기한테 전화해봐. 수기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. 왜 우리 이렇게 안 풀리냐. 수기한테 물어봐. 진짜 많이 하셨다. 안 받는다 애들이. 일이 많은가 보다. 아 왜냐면 이 시간이 한참 녹화할 때야. 존경하고 받았어. 선배님.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. 아 수가. 네. 네가 여자 전현무하냐. 일 제일 많이 하거든. 근데 여기 지금 지상렬하고 정준하고 나오고 있거든.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뭐 왜 안 풀리는지 일이 없는지. 정준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. 수가. 네. 난 네가 제일 부럽다. 나는 이제 사단기에 그냥 쫓아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돌다가 그 아래 스튜디오에 앉아있으니까 정말 좋더라. 야 그렇게 토크만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니? 나는 진짜 오빠랑 명수 오빠랑 안할 때가 제일 멋있더라. 야 우리가 유목민이야 임마! 유목민이야? 어디 야외 돌아! 야 막상 너도 어려우면 밖에 나오게 돼. 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건데 너도 한 판 한번 온다. 아니 오빠 나도 저 힘들어. 나만도 그래? 저렇게. 그럼. 수가 아무튼 고맙고 저기 누나 알았다. 끊어. 네, 그래 아 참. 자기들 얘기 막 한참 하다가 그냥 전화 끊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예요. 못 배우잖아요. 지들 얘기를 끝나는 거예요. 여기 답이 있네. 남의 말 안 듣잖아. 아. 오. 자 다음 거 볼게요. 이번엔 내가 내 친한 애 있거든. 누구? 전화... MG야? 완전 MG지. 아야. 재석아. 형. 국민 MG. 아니 매번 전화 통화하지 않아? 재석 매일 고정이야. 나야 미안해 사단기 녹화 중이야. 재석아. 녹화 날이 바뀌었나 보네. 아, 네가 목요일로 안 바뀔래? 금요일로 바꿨어. 재석이 형이 전화 받는 날. 저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. 지상렬하고 네가 더 좋아하는 정준하고 있어. 아, 준하 형 저기 저 지금 새로 오픈한 가게. 아, 고마워요. 화 한 보내줘갖고. 아니, 재석아. 갔네요. 재석아 너는 요새 보니까 그 새로운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더라고. 이번에 저 KBS 또 들어갔더라. 야 우리 셋을 끌고 뭐 할 생각은 뭐 없냐? 우리는 저요? 왜 너랑 같이 일을 못하는 거니? 정준하부터 얘기해줘. 준하 형은 내가 저기 프로그램 같이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했어. 뭐라고? 아니 준하가 좀 감량하고 좀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. 자기 관리 좀 해라. 잠도 좀 일찍 자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살이 더 쪘어 지금. 얘기도 잘 안 듣는데 내 얘기 듣겠어. 그러니까 근데 네가 어떻게 보면 예능계 아버지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지경 된 거야. 재석아 지상렬도 옆에 있어 지금. 열상이 형은 최근에 저기 가서 봤지. 그렇지 재석아. 아 고맙다. 오랜만에 우습게 달래나 한번 해줘. 나 형 제일 좋아하잖아. 그래, 한번 해줘. 그래, 한번 해줘. 12지 온라인 한번 해줘. 한번 해줘. 한번 해줘라. 야, 그래, 여기서 박명수가 진행을 못하니까 재석이가 전화로 진행을 하잖아, 지금. 재석아, 얘가 3시간 한 거보다 네 거 다 쓰겠다. 3시간 했어. 빨리 해봐. 저 들려드릴게요, 아우님. 우습게 달래 해줘, 우습게 달래. 알았어. 한다. 우습게 달라, 김에 그때 아기라 미안. 역시 명 MC네. 전화 통화로도. 여기. 역시 재석아.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. 그래. 깔끔하게. 마지막에 정리해.
몇 푼 붙여다오. 아 진짜 딴형들은 몰라도 열성이 형은 계좌만 보내줘 붙여. 선배가 고맙다. 사람 좋아. 그래 고마워. 한결같아.